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36세 여성이 저에게 의뢰한 사주입니다. 사주 운이 좋다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커피숍,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4년 만에 정리하고 완전히 털렸다, 손해봤다.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을 갖고 저에게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운이 어디 가서 좋지 않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배우자 운이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창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업을 했는데 운이 좋다 했다. 운이 좋은데 창업을 해서 망했다. 커피숍을 했습니다. 커피숍. 어디에서 좋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털렸다. 완전히 망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결혼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주에서 배우자 운이 또 보면 약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세 번째는 혹시 또 다시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가 좋느냐? 어떤 분야가 좋냐? 이걸 가지고 저에게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저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사항이죠. 자,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입니다. 정묘. 개축을 갖고 있습니다. 개축. 그리고 을유이모. 을유이모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구성이 여명입니다. 자, 천간을 보면 을목 자체 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는데 천간을 보면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와 계수가 첫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을목은 화초니까 예민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을목은 상처받기 쉽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세다. 왜? 그 대지를 뚫고 나와서 싸게 트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 을목은 딱 하나의 정답이 하나가 있다. 뭐냐? 태양이다. 이걸 이야기해줘. 태양. 병화. 얘 하나만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갑니다. 병화. 그런데 일간이 천간에서 병화가 오면 어떠냐? 병화가 오면은 얘들이 계수하고 임수가 얘를 예를 들면 작살냅니다. 오, 저거 봐라. 왜? 계수하고 임호가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어떤 거에서 막강하냐? 한겨울에 개수다 이 말이에요. 한겨울에 물이기 때문에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오면은 그냥 수국화를 합니다. 수국화.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힘을 못 쓴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을목에게는 뭐냐면 상관이죠. 상관이면 뭔가 치고 나가는 힘, 추진력, 배포, 배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뭔가 치고 나가는 얘를 계수들과 임수가 작살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도와주지 않고 또두 번째는 얘는 손님을 이야기해 줘요. 재성 자체를, 재물 자체를 상생시켜주기 때문에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님에 해당이 되죠. 손님이면서 바로 돈으로 연결되겠죠. 직원이겠죠. 또 직원으로서 또 돈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병화가 돈은 작살난다는 거죠. 여기에 정화가 있는데 이미 정화는 힘을 잃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왜? 정계상충에서 정계상충이 한겨울에 정은 예를 들면 이 안으로 임묘되니까 힘을 잃었다. 백호대사에 해당이 되니까 지극히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을목에게서 화 자체는 치고 나가는 힘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하고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해당도 되겠죠, 자녀. 자, 그럼 을목을 보면 한 겨울이죠.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월에 태어나면서 을류,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왜 절지에 해당이 되는 걸 적어보냐. 이것은 결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결혼과 관련이 있는 데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을류 일주 같은 경우는 소갈이 가슴 말을 많이 한다. 배우자 문제로 가슴이 큰 상처를 받기 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서 운이 돌았는데 창업을 했다. 커피숍을 했는데 망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런가를 보자. 대운을 먼저 봐야겠죠. 대운이 이 사주 원국을 지배를 하니까. 점령군이죠. 대운 자체가 너희들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신년사에 어떻게 하라 알려주는 것이죠. 갑인 이렇게 나오겠죠. 갑인.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나가고 무 이렇게 나갑니다. 일십일, 이십일, 삼십일, 사십일, 36세. 그러니까 정사 대운에 지금 현재 있는데 정사 대운에서 장사를 커피숍을 했던 것입니다. 정사 화의 기운 자체가 들어왔어요. 화가 들어오니까 어디에서 사주를 받겠죠. 이렇게 강한 화기가 들어오니까 와 해봐라 했으니까 지금 36세니까 4년 되니까 32세 정도 오픈했다는 걸 이야기했죠. 32세. 32세 바로 지나서 오픈했는데 코로나 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겠죠. 근데 어떤 장사는 커피숍이겠죠. 수에 관계된 부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수에 관계된 부분이 이 사주에서는 괜찮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란 글자는 지금 을목 자체가 수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을목 자체는 인수 하나만 있어도 그냥 작살 나는데 개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는데 화기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다시 업종에서 물장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떠냐 아이템에서 선정 잘못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거요. 운의 흐름에서도 왜 얘가 그랬냐면 정사지만은 화기가 들어왔지만 세운에서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면년 2020년도 경자, 신축년, 21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이민년, 개면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주의 운의 흐름에서는 아직은 천간에서 오행상 수의 기운 차이 금과 수가 너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사가 들어왔지만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과 부적 중과 수적으로 싸웁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정사가 들어와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강한 금과 수의 금과 수에 의해서 숫싸움에서 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정사가 지원군 지원군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라는데 역부족이니까 세운아 빨리 와라 세운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 작년 이민년 들어왔어도 전체 이 사주에서 얘를 도와주고 있는 지들끼리 아군끼리 인사 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보급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면으로 또다시 천간에서 비가 내리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저한테 왔으면 죽어도 저는 창업을 못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창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더군다나 식신상관 자체가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세운에서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대운이 와서 도와주러 왔다가 허벌나게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얘를 도와주는 세운이 올 때가 을사, 병우, 정미 26년도, 25년도, 을사년, 병우년, 정미년 이런 세운이 들어올 때야 병우, 정미 이렇게 이런 세운이 도와줄 때 얘하고 뭉쳐가고 얘들하고 딱 맞짱을 뜨기 때문에 이때 풀리는 것인데 이런 식의 해야지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운이 들어왔다, 화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오픈하면 깨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운도 살펴봐주라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건 그럼 과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혼에 관계된 부분을 질문했어요. 분명히 결혼해서 좋지 않다 했겠죠. 을류 절지에 해당이 되고 순축 축축이라는 글자가 금의 고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뿔을 내리기가 힘들죠.
이렇게 있으니 을목 자체가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 가서 사주 상담하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러나 기대 하나는 해보자. 얘가 오화가 화급금을 해주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얘가 화급금을 해주고 얘를 냉기를 자체를 화기가 조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혼에 관계된 부분은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사대운에서 결혼에 관계된 것은 을사년 또한 을사 병호 정미년에 이때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을사년에 사수에 경금이 들어올 때 이때가 이성이 들어온다.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수의 경금인데 그 남자는 어떤 남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남자다. 그러나 당신의 눈에도 이 사람이 눈에 띄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때는 사주에서 화기가 도니까 조금 자신이 힘 자체를 좀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남이 추워질 것이다. 올해 내년 별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남자의 이성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면 결혼은 어떤 내가 화기 자체가 강해질 때 만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태생들은 궁합이 진짜 중요하다. 궁합이 진짜 중요하다. 왜? 워낙 금수의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맞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띠로 본다면, 뱀띠, 말띠, 돼지띠, 이런 띠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이 사주의 이 부분을 조정해 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나 괜찮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공식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바로 궁합용 사주. 궁합을 보고 결혼하라. 좋아서 연애 결혼해서 그냥 좋아서 선택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면, 잘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 오히려 여러 명을 좀 만나서 그 중에 자신과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만난 사람을 거기서 결혼으로서 연결시키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라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창업에 관계된 거지, 창업. 근데 이 사주가 여성들 미용에 관계된, 그쪽에 관계된 미용실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정사에서 사라는 글자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사 속에는 여러 직업이 있지만 미용이라는 글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 속에는요, 미용실과 손가락에 도구가 나오는데 손에 기계가 나온다는 게 기계 도구.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라 물장사가 아니라 미용, 아름다움과 화, 여기에 갖고는 화에 관계된 직업, 도화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갖고는 일에 관계된 것은 괜찮다. 그런데 언제 창업을 하냐, 그것은 창업은 내년 갑진년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내년 갑진년 창업해봐라. 왜? 이 간목, 을목이 간목이 만나는 것은,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새로운 세력을 만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기가 올라탈 수 있는 세력을 만나니까 괜찮고, 을목에 있어 진 자체는 얘는 가장 자신이 뿌리내기 좋은 거니까 상반기에 오픈해 주라 이걸 알려주는 글자고, 2월, 3월, 4월, 5월 달 사이에 이때 오픈하라, 가을철에 오픈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서 진유합을 합니다. 이 철분이 많은 금의 기운 자체에다가 이 진이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바로 그 다음에 을사 병호 정미가 들어오면서 사운 대운에서 계속 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픈을 창업해도 괜찮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첫 번째는 뭐냐? 업종 잘 선택하라. 제가 30년 상담해봤지만은 업종 잘 선택해라. 아무리 운이 좋아도 업종 잘못 선택하면 망합니다. 그게 바로 정면 주식이잖아요. 주식. 주식 같은 경우 그렇게 다른 쪽에서는 돈 벌어 주식에서 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아라. 털린다. 이쪽에서 장사해서 크게 돈 벌어서 사업에서 돈 벌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데도 그래서 업종 중요하다. 결혼 이렇게 있을 때는 결코 우연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 성립하지 말아라. 오히려 만나고 만나는 사람 검증해서 궁합을 봐서 그 중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유금 자체 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을목 자체는 금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기는 힘들다.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창업도 이런 사주는 탁 들어와 있다. 내년 갑진년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이 창업 문제들 많이 또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장사,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겁나고 무섭고 이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크게 실패를 보니까 아픔을 겪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실제는 지금 해야 할 때인데 정말 한번 다시 해야 할 운이 돌았는데 이때는 망설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해놓고는 고통받고 정말 해야 할 때는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0중 7, 8이 우리네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